연기금이 8거래 연속 주식을 사들이면서 코스피 지수가 203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700선에 바짝 다가섰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최종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식시장의 시황판이 상승을 알리는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21.26포인트, 1.06% 상승한 2030.68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증시가 오름세를 나타낸 가운데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도 괜찮은 상황이고요. 여기에 중국 증시 반등 이런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오늘은 좀 안정을 찾으면서 수출주 중심으로 IT 자동차 그리고 유가 반등에 따른 화학업 종이 코스피 2030선 회복 시도에 큰 힘을 실어준 것으로. 특히 연기금이 연말을 맞아 주식을 대거 사들이고 있는 점도 증시의 상승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연기금은 8거래일 동안 6,600억 원의 주식을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했습니다. 주가의 낙폭이 확대되자 저가 매수에 나선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기금이 주식을 대거 매수하기 시작한 지난 17일부터 코스피 지수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연기금의 강한 매수세는 일시적인 자금 집행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민연금이 주식운용 부문에서 가치주에 대해 8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집행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4.64포인트, 0.67% 오른 693.42에 장을 맞춰 700선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한편 전일 10원 넘게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3원 90전 상승한 1147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